HC5043 재단목 재단날 교체 방법. 재단기의 손잡이 핸들을 돌려서 풀어주고 손잡이를 위로 올려 칼날이 위로 가도록 올려줍니다. 압착 핸들을 재단기와 분리해줍니다. 압착 핸들 분리 시 키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상단 커버를 분리하기 위해 커버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모두 풀어줍니다. 상단 커버를 재단기 손잡이에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들어 올려 분리해줍니다. 재단목 아래 홈 부분에 드라이버를 넣어 재단목과 재단기 사이에 틈을 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부분에 재단목을 들어 올리고 칼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단목을 꺼내줍니다. 사용하지 않은 면으로 재단목을 돌려서 재단목 홈에 다시 넣어 고정시켜줍니다. 안전 커버를 열고 가장 왼쪽에 있는 나사를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풀어줍니다. 재단날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기 위해서 안전 커버를 재단기와 완전히 분리합니다. 화면과 같이 재단날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모두 풀어줍니다. 재단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장갑을 꼭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의 원형 소모품을 쇳대와 결합하고 화면에 표시된 부분에 연결합니다. 결합된 원형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재단기 손잡이를 움직여 칼날이 분리되도록 합니다. 재단날을 새 것으로 바꾸고 재단날의 원형 소모품을 결합한 상태에서 재단날 홈에 맞춰 칼날을 넣어준 뒤 원형 소모품을 분리합니다. 이때 재단기 손잡이를 움직이면서 수평을 조절합니다. 재단날을 고정하기 위해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나사를 조여줍니다. 칼날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나사를 먼저 느슨하게 조여줍니다. 끝부분의 나사까지 느슨하게 조여준 후 재단날이 수평이 되면 차례대로 한 번 더 세게 나사를 조여 재단날을 완전히 고정시킵니다.